여기는 호치민 일군에 있는 통일궁 앞의 큰 공원입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 저기 넘어 한 2, 300m 전방에 통일궁이 있고요. 여기 바로 전면에 대로 큰 교통이 많은 대로를 사이에 두고 여기 아주 넓은 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서 사진 찍는 현지인들도 많고요. 바로 옆에는 유명한 호치민 노트르담 성당이 있고, 바로 저기 뒤에는 호치민 중앙 우체국과 그리고 북스트리트도 저 너머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진 찍고 있네요. 현지인들 가족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이게 놀러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앉아서 저렇게 차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간간이 여기에 앉아서 쉬는 시민들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돌아다녔더니 목이 마르고 해서 캔맥주 500cc 쪼록 500cc 2만동? 19,000동? 뭐 1,000원 정도도 안하는 그런 맥주 한 캔 사서 시원하게 마시고, 오늘따라 비가 온 이후라 그런지 되게 서늘하고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숙소에서 약 한 4만 동 정도,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고요. 그랩 바이크에서 오고, 여기가 일군의 가장 중심이다 보니 여기 오면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저기 통일궁도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고 입장료는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기 물론 일요일 오전이 아니라서 안에 내부에 미사보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여기 노트르담 성당이나 또 북스트리트 또 그리고 호치민 중앙우체국 등등 유명한 건축물들을 여기는 다 입장료가 없거든요. 무료로 감상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공원에 와서 잠시 아픈 다리를 쉬면서 또 뭐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캔맥주 하나 가져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벤탄시장까지 약 6,700m 정도? 뭐 걸어서 갈 수도 있는 거리일 것 같고요. 해서 아침 겸 점심을 17만 동이나 주고, 여기 현지 18만 동이군요. 18만 동이나 주고 현지 피자 컴퍼니라고 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사 먹었는데 사실 뭐 그닥 가성비는 없었습니다. 현지 물가 생각하면 정말 비싼 거였고요. 스몰 사이즈인데 정말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에러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밥 먹고 여기 시내로 바이크 타고 와서 구경 좀 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숙소 근처, 고밥군 근처, 또 이마트 그런 곳에서 그냥 여기 현지 우리도 다 괜찮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맛집들도 조금 검색해서 찾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제가 여기 있는 체류하는 시간이 2주가 넘게 남았거든요. 19일날 나간, 오늘 7월 1일인데 19일날 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일주일 있다가 베트남 냐짱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맛집들 투어할 시간적 여유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뭐 앉아서
멍 때리고 또 아 이게 나무들 키들 키 좀 보소. 정말 키가 큽니다. 멋있기도 하고요. 맛있는 집들 좀 찾아서 다니면서 경험해 볼까 싶기도 합니다. 인탄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